요즘 남자분들도 점점 성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정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의 코 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남자분들의 코 성형은 여성분들과 조금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남자분들은 여성분들보다 피부가 두껍고 여기가 좀 타이트한 경우가 더 많아요. 피부가 두꺼우면 이 보형물이나 연골이 덜 비치는 뭐 장점도 있긴 한데 코끝 모양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나오는 단점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눈 사이의 피부도 두꺼우면은 이마와 코를 이루고 있는 코 이마각이 선명하고 이쁘게 떨어지지 않고 좀 더 뭉툭한 느낌으로 선이 잘 살지 못하게 떨어지는 단점도 있어요. 추후 피부가 타이트해서 코끝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더 있기 때문에 코끝을 올리는데 재료가 충분하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또 남자는 여자보다 이 눈썹 뼈가 좀 많이 돌출되어 있는 편이신데 그래서 이 눈썹 뼈를 고려한 적절한 미간 높이가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또 남자 코는 이 격한 운동이나 외상을 통해서 변형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상담 때 CT 촬영과 같은 정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. 이 남자 코와 여자 코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여성들은 위에서부터 코끝까지 떨어지는 라인의 모양과 코끝 자체의 느낌을 좀 더 중시하고 남성분들은 선명한 콧대의 높이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. 남자 코 성형에 숨어있는 각도와 높이도 있어요. 남자 코의 높이를 정하는 것은 눈썹뼈의 돌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많이 돌출되어 있을수록 그만큼 콧대가 높아야 더 잘 어울러지겠죠. 콧대가 높아도 눈썹뼈가 그 이상으로 돌출도가 심하면 안 높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눈썹뼈 돌출이 거의 없는 콧대만 높으면 코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안 들게 되죠. 또 코의 시작점이 만드는 각도가 있죠. 이 이마와 코라인을 이루고 있는 각도인 코 이마각은 130에서 140도 정도가 적당해요. 너무 높으면 인위적으로 어색할 수가 있고 각도가 낮으면 콧대가 너무 아쉽게 되죠. 거기서부터 쭉 뻗어내려오는 직선코를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코의 비주와 인중이 이루는 각인 이 비순각도는 90에서 95도 정도가 너무 들리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은 적절한 남성의 코끝 각도라고 할 수 있어요. 남자분들의 경우 절골이 필요한 경우도 좀 흔하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이제 이 콧대가 중요합니다. 콧대 폭이 너무 넓거나 혹은 휘어 있다면 코 성형을 해도 콧대가 선명한 느낌을 덜 주게 돼요. 그래서 남자 코는 절골이 그만큼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콧대가 넓거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 외측 절골술 혹은 외측과 내측 절골술을 함께 시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매부리가 심하신 분들은 매부리 절제술을 필요로 합니다. 콧대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눈매가 변한다던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 콧대를 많이 안 높이면은 변화는 거의 없어요. 근데 이제 많이 높이는 경우에는 여기 피부가 이제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고줌으로 닫혀있던 눈이 피부가 이렇게 당겨오면서 이쪽 눈이 내안각 쪽이 넓어지면서 눈 모양이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변할까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큼 높여서는 아주 심한 변화는 없고 많이 높여도 그렇게 큰 차이는 있을 정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이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의 변화는 없더라도 긴 곳에 콧대가 자리 잡게 되면서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적절한 높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남자 코 성형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무보형물 수술도 문의를 하는데 물론 가능하고요. 기본적으로 콧대가 뭐 높아가지고 콧대에 대한 높이가 변화가 없기를 원하거나 혹은 매부리가 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무보형물 코 성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남자분들이 상담 오실 때 이제 연예인 사진들도 많이 가져오시는데 상담 때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코의 느낌이 다른 세 분 서강준 씨, 박보검 씨, B 씨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 서강준 씨의 경우 전형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곧게 딱 뻗어있는 직선 라인이고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각도들도 잘 들어맞고 딱 전형적인 직선 코예요. 박보검 씨 역시 콧대가 충분히 살아있죠. 하지만 이 서강준 씨와 결정적인 차이가 짧은 코끝으로 약간의 직반버선 느낌의 코예요. 콧날은 이렇게 살아있어서 남성적인 코이면서도 이 길게 내려오지 않고 코끝이 좀 오똑해서 전형적인 남성 코에 비해 좀 더 중성적인 귀여운 이미지도 같이 주는 그런 코입니다. B씨의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가 굉장히 굵은 선을 갖고 있어요. 이 선 굵은 콧대와 달리 옆모습은 코끝이 사실 굉장히 둥글둥글해서 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폭이 굵고 선명한 콧대를 해달라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B씨의 코를 많이 원하세요. 근데 원재 코도 되게 잘생기신 것 같은데 원재 코를 분석을 한다면 잠깐 거울을 보자면은 제 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강준 코처럼 딱 올곧게 뻗는 직선 코는 사실 아니에요. 매부리 코면서 이제 라인이 조금 내려오는데 이 매부리 코들이 보통 좀 보기 싫은 경우가 이제 좀 너무 떨어져
들어서 컷사이코랑 같이 접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컷사이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전반적인 매브리코이지 않나 그럴 싶습니다. 네. 점수로 매긴다면요? 점수요? 겸손하고 싶은데 또 너무 낮은 점수를 매기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남자 코어 성형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일단 남자든 여자든 병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남자 코는 특히나 더 경험이 많은 코어 성형 전문의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남자 코는 여자 코와 디자인도 굉장히 다르고 조직의 특성도 달라서 수술 방법도 아주 똑같을 수는 없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남자 코 성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병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 원장님은 남자 코 많이 하셨나요? 그럼요. 저는 남자 코, 여자 코 할 거 없이 경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면 본인에게 맞는 남자 코를 딱 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코 관리 또한 더욱 중요한데 코끝을 누르는 힘 또한 남자분들이 더욱 세고 무주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양의 변형을 늘 경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이 자는 자세라든지 평소 자세에도 좀 신경을 쓰고 코끝을 건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음주와 흡연은 한 달 이상 참는 것이 좋겠고 격한 운동 또한 당분간 삼가하길 추천합니다. 오늘은 남자 코 성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더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댓글 또는 병원으로 내원해서 상담해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무드원 성형외과 윤태경이었습니다.